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메 아타 임 텔레헤 레 파나이. 예. 메 아타. 그리고 아타 당신은 너는 여기서 너는 솔로몬이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솔로몬아, 예, 아타 너가 임 텔레흐, 임은 만일이죠. 임은 if이고요. 그리고 if도 되고, but if, 또 그런데, except 이런 데 되고, unless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if. 텔레흐는 미완료, 할라흐가 텔레흐, 너가 걷는다면, 임 텔레흐. 레 파나이, 내 앞에서 레 플러스 파나이. 파나이는 파님, 파님은 얼굴 또는 앞이죠. 내 얼굴 앞에서, 내 얼굴에, 내 앞에서 걷는다면 카쉐르, 아쉐르는 카 플러스 아쉐르죠. 그래서 그것처럼, 예. 할라흐 다비드, 할라프 다비드 아비하. 예. 너의 아버지 다윗,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들은 것처럼, 아쉐르 것처럼, 카 아쉐르.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너가 만약에 걷는데 그것이 다윗처럼 그럴 수 있다면 할라흐가 두번 나왔네요, 그렇죠? 할라흐가 나왔고 텔레흐는 미완료. 그래서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걷는다면, 그리고 베라 쇼트, 그리고 라 아쇼트. 라는 이제 전치사고 아쇼트는 부정사형. 그래서 아시아는 행하 하다 만들다. 라 아쇼트 개콜 아쉐르 치피티하. 내가 내게 칩바는 이제 명령하다죠. 아, 찹바가 명령하던데, 그래서 GPT에서 2인칭 전미어 GPT 내가 명령하였던 완료형에다가 이제 하 너에게. 그래서 GPT 하는 PL형으로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하였던, 정말 명령했던 그것을 모두를 너가 행한다면 베라쇼트 하기를, 이렇게 되죠. 아샤 하기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베 후카이, 후카이는, 그리고 후카이는 호크는 마이 스태츄, 규례죠. 호크 규례. 그래서 호크가 이제 후카이, 나의 규례와 우 미셰파타이, 미셰파타이 티셰모르. 그래서 나의 법도를 미셰파타이. 그래서 나의 법도를 티셰모르, 너가 지킨다면. 디시모르는 샤마르는 기프하다, 와치하다, 프리저브하다. 그래서 지킨다면, 그래서 다윗처럼 살아라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와 하키모티, 내가 쿰하게 할 것이다. Rise, stand up, stand. 그래서 쿰 하키모티는 내가 세울 것이다. 에트 케셰 마후테하. 에트 키셰는 보좌죠, 의자. 키셰는 항상, 키셰는 보좌, 왕의 자리를 말하죠. 그래서 키셰를 세울 것이다. 히필령이고요. 그리고 말레후테하, 너의 왕국에 키세를
내가 쿰하게 할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카아셰르카라티 레 다비드 아비하. 예. 카아셰르 그것처럼이죠. 카처럼이고 아셰르는 그것이니까 그것처럼 카라티 레 다비드 카라 죄송합니다. 카라티는 카라트는 자르잖아요. 자르다. cut off, cut down. 근데 이제 메리트를 맺을 때는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covenanted 이렇게 동사를 여기 붐 놓아 있죠. 그래서 카라티 레 다비드 아비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카라티 하였던 그것처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레모르 내가 말하기를 레 플러스 라메드 플러스 부정사형이죠. 아마르는 말하다의 부정사형.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로 이카레트 레카 내가 이카레트는 카라트도 컷오프 자르지 않을 것이다. 자, 카라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카라트 자르다. 계약을 맺다. 계약을 맺은 것처럼 내가 계약을 안 맺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자, fail not이라고 번역을 했죠. 수동형이고요. 이카레트 레카 너와 그 계약이 끊어지지 않겠다. 계약적인 관계네요. 그렇죠? 이시 모셸 왜 이스라엘 이시 모셸 왜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면 모셸은 마샬은 rule, have dominion, reign 이란 뜻이죠. 통치하다. 그래서 분사형으로 모셸 하면은 통치자로서 통치자 사람으로서 왜 이스라엘의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너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죠. 끊어지지 않다라는 것도 되고 또 계약이 끊어지다 이런 뜻도 숨어 있네요. 그렇죠? 19절 웨임 테시분 아템. 그런데 만일 웨임 테슈브는 슈브는 돌이키다, 턴백, 리턴, 턴백하다. 테슈브는 너희들이 보면 아템 너희들이죠. 너희들이 테슈브 떠난다면 그리고 바 아자베템 너희들이 버린다면 아자브는 버리다라는 뜻이죠. leave, forsake, lose 한다면 너희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후손들 말하는 거겠죠. 베임, 테슈분, 아템 너희들이 떠난다면 그리고 와 아자베템 버린다면 후코타이 나의 교례와 그리고 우 미체오타이는 나의 명령들 미츠바는 커맨드 명령 커맨드먼트 명령들 그래서 내가 내 교례들과 여기서 복수형 교례들 후코타이 교례들과 그리고 미체오타이 그리고 나의 명령들을 아자브한다면 아쉐르 나타티 그것은 내가 보내었다 레파네헴 너희들 앞에서 보내었던 그것 그리고 바 할라헤템 그리고 너희들이 할라크템은 할라크 가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규례와 명령들을 너희들이 버리고 가버린다면이 되죠. 그리고 간다면, 그리고 바 아바데템 너희들이 섬긴다면, 아바데템 엘로힘 아흐림 다른 신들을, 아흐림은 다른, 아헤르는 another이죠. another God.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도 되지만은 자 이렇게 보면 문맥상으로는 다른 신들이라고도 되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너희들이 아자브템 너희들이 섬긴다면, 그리고 왜 히시타 하비템 히시타 하비템은 샤하는 worship, bow down 하다, 경배하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들 스스로가 히트파이어의 영웅이죠. 스스로가 경배한다면 라헴 그들에게는 이제 엘로힘 아크림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된다면 우 네타시팀 나타시는 풀 당기다 블락업 루트 아웃 이런 뜻이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뽑아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네타시팀 너희 내가 T까지 와서 네타쉐 T까지 해서 내가 뽑는다. 그 다음 맴이 붙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됐다. 나타시라는 단어를 썼고요. 나타시 보이시죠? 나타시 보이시죠? 내가 완료형이지만 이것은 이제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죠. 그래서 네타시템 메알 아데마티 메알은 어디에서부터? 메알 프롬이고 알 투죠. 그래 프롬이죠. 합쳐서 메알 아드마티는 아다마는 땅이죠. 그라운드 랜드 어떤 땅이냐? 아쉐르 나타티 내가 주었던 라헴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내가 나타시할 것이다. 나타시는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메에트 하바이트 하제 그리고 이 집을 아쉐르 그것은 히크다시티 내가 성별하였던 히필령이죠. 카다시는 그렇게 하다. 그래서 히크다시티 내가 성별하였던 리 쉐미 내 이름을 위해서 성별하였던 그 집을 하체 하바이트 이 성전을 말하죠. 에서부터 내가 뽑아낼 것이고 그리고 아셜리흐는 샬라 그리고 리 쉐미 아샬리하 리 쉐미 내 이름을 위해서 그 히크다 시티 했던 그내 이름을 위해서 히크다 미시 했던 아쉐르 했던 하바이트 하자 이곳에서 뽑아낼 것이고 그리고 아셜리흐는 샬라흐 내가 던 샬라흐는 throw 던지다 bring cast 하다 메알 어디에서부터 파나이 나의 앞에서 파나이 내 앞에서 베 에테네누 나탄은 내가 기브하다 포타다 세타다 기브 포셋 그러니까 내가 두게 될 것이다. 레 마샬은 속담거리, 속담으로
마시아는 프라브, 그 다음은 패러볼. 그리고 왜 리시니나는 셰니나는 조롱거리, 샤프워드 톤트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다. 웨콜 하 아밈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롱거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인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들이 주님을 버리면서 조롱거리가 되었죠. 자, 21절. 베 하바이트 하체 이 집은 아셰르 하야 엘레온 아셰르 하야 엘레온 높은 것이었다. 높은 이 집이 엘레온은 하이 어플 모스트 하이죠. 그러니까 아셰르 하야 그것은 있었다. 엘레온 아주 높은 집이었는데 성전이었는데 레콜 오베르 모든 지나가는 아바르는 패스 오버 지나다 지나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베르는 분사형. 그래서 레콜 모든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정말 높은 집이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라이브 그것을 그 옆에서 알라이브는 그것 옆에서 그것에서 성전을 지나면서 그리고 이쇼움은 샤멤에서 왔네요. 샤멤은 desolated of apparently 그래서 황폐해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놀라게 되다. 그래서 황당해하다. 이쇼움 그것으로 인해서 황폐할 정도로 머리가 휑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이쇼움하게 될 것이다.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르 말하기를 밤메 아샤 아도나이 마는 무엇이죠? How 어떻게 뭔가 바 전치사죠. 밤메 무엇으로 뭐 때문에 아샤 아도나이 주님께서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셨는가? 카호 카카라 아레츠 하조트 카하는 이렇게 thus 따라서 all that manner 카하 라 아레츠 하조트 따라서 이 땅에 아레츠 하조트 이 땅에 그리고 왜 라바이트 이 집에 그리고 이집 하체 이 집, 이 성전이 이렇게 됐을까 놀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축구 야 정말 고맙다 하나님께서 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집에서 살겠다 내가 보시겠다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야, 이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너희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법도를 버리면 넌 세상에서 우스꽝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쵸. 22절 보겠습니다. 베 아메루 그리고 아메루는 그들이 대답을 하였다. 아마르는 대답하던데 뒤에 이제 바브에 우가 우잖아요. 그쵸. 우 그래서 3인칭 복수형 3인칭 복수형 완료형이죠. 그래서 아메루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알 아셰르 아제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 아부테헴 여기까지죠. 그래서 알 아셰르 아자부 알 아셰르가 이게 붙어 있죠. 사실은 알 아셰르 그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알이 여기서 때문에란 뜻이 되죠. 알 아셰르 아제부 아제부는 아자브 아자브는 그들이
아자브는 leave, forsake, lose.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가 붙으면 그들이 해서 그들이 버렸습니다. at 무엇을? 아도나이 엘로헤 아보테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주님을 아도나이 엘로헤 아보테헴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쉐르 호치암 호치암은 야차는 고 크마우시죠. 그러니까 야차로 희필령이니까 건지다 가게 하다 브로트 데려가다 그래서 데려가다 그래서 브로트 그래서 이것이 희필령이니까 야차의 완료형에서 야차에서 요드가 빠지면서 호치 그다음 요드 하나 붙이고 장모로 만들고 암 호치암 그들을 끌어내었다 그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분 그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저도 이거 동사를 볼 때마다 이게 동사구나 동사인데 어느 1인칭가 3인칭가 이걸 봐야 되고 완료형인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어가 뭐가 붙었는지를 봐야 되고 바쁘면 안 되니까 요 그래서 요 위에를 보고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그런데 이렇게 요즘엔 다 컴퓨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는 정말 공부하기 힘들었겠는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걸 보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볼수 있도록 호치암을 보고 아 그분이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딱알 수가 있도록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 아보테헴 아셰르 호치암 예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그들이 아제부 부렸습니다. 메 아레츠 미츠라임 땅에서부터 메 아레츠 미츠라임 이집트의 땅에서부터 그리고 빨간색은 그 동사죠 바야 하지쿠는 하자크에서 왔고요 하자크에서 희필령이고요 하자크는 grow firm, strong, strengthen에 그래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게 하셨고 그다음 바야 하지쿠 베 엘로힘 아크림 이스는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버렸고요 그리고 그들이 야 하지쿠 에서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하자크는 힘을 내다, 강하게 하다인데 힘쓰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희플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써서 벨로힘 여기서 엘로힘 안 하고 벨로힘이네, 그렇죠? 벨로힘 신들을 여기서는 그냥 무상신을 말하죠. 무상신을 하자크했다라는 뜻이죠. 힘썼다, 붙들었다, 붙들었다라는 희필용으로 해서 붙들었다라고 번역을 했네요. 개혁성경에서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경배를 하였다. 그래서 수동형으로 번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사에서는 보니까 붙들고 뭐라고 했나 붙들고 그들이 붙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우상을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상 섬겼다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강하게 강하게 마야 하지쿠
꽉 붙들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알레헨 다른 신. 그리고 바 이시타 하부 라헴 그들을 이시타 해부 이시타 하부는 샤하 샤하는 바우다운 예확 붙들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경배를 했다는 말이죠. 라헴 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참 엎드려서 그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엎드리는 것은 정말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절에 가서 절을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개망신당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샤하 워십 하잖아요. 머리만 숙여 아니면 머리는 묵념해 그 정도 아니라 엎드려 불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거 아니냐 이러면서 못하면 너 죽어 언론 카메라들이 촥 나오고 뭐 그럴 때 그래서 엎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생각이 나게 하시네요. 그리고 바야 아베둠 아베 아바데 아바데둠은 아바드 아바드는 섬기다 종이 되다 섬기자 워크 설바다 알켄 하비 하비 알레헴 알켄 하비 하비는 보 보는 오다 가다죠 오다 가다인데 해비 해비는 그래서 알켄 따라서 알켄은 따라서죠. 여기 붙어가지고요. 알 위에 켄은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헤비 가져왔다 모시 알레헴 그들에게 에트콜 할라하 하조트 그렇죠. 이 하조트, 이거죠. 하 관사의 조트, 이건 할라, 콜 할라, 예. 모든 재앙이 왔다. 제라는 배드죠. 배드, 이블. 어프릭션, 괴로움, 고통. 이블, 디제스터, 배드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있잖아요. 오늘 22절까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창세기에 보면은 몇 장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3장 5절에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3장 5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키 야데 엘로힘 이는 하나님이 아신다. 기 매용 매용 그날에 아할레헴 너희들이 먹다 먹게 된다. 미 메누 그곳으로부터 마니페켓 후 파카하는 일다죠. 에이네헴 너희들의 눈들이 열릴 것이다. 바히히템 그래서 해야 될 것이다. 케 엘로힘, 케 엘로힘, 주님 참될 것이다. 요대 토브 알고 있는 요대는 야다죠. 요다의 분석인 아는 사람처럼 토브와 바라, 토브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토브와라죠, 그렇죠? 토브 그다음 방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콜 할라 하조트 이 모든 재난을 이렇게 할때 그게 라예요 라 재난 선과 악 선과 재난 좋은과 나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린 자에게는 라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